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오늘따라 왠지 우리 고생하는 후배들 위해서 자 가자 오늘 형이 살게 이런 적은 없어? 그런 건 뭐, 너무 많지. 그런 건 왜 얘기 안 해?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. 자 나도 할 말 있어. 남자라면 다 하는 수술 있지. 얘가 안 했더라고. 선수촌 들어왔는데 시켜줬어. 그걸 해줬어. 내가 시켜줬어. 내가 시켜줬어. 아우 앞에서 제일 크지 비뇨기과 가서 그러면 너무 많죠. 내가 선물로 해준다. 야, 너무 많이 받았네. 야, 아니 아니. 아니. 거기 딱 갔어. 원장실에 들어갔지. 네 원장님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둘이 갔더니 형이에요 그런 거야. 그래서 아 친형은 아니고요. 같이 운동하는 선후배입니다.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족이랑 온 사람 봐. 그치? 여자친구랑 온 사람 봤는데 방 룸메이트가 그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. 평생 가는 선물 있어요. 그래 야 선물 다 지금 사도 되겠냐. 큰 선물 좋네.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후 얘기도 들어보자. 사후 얘기도 공짜면 공짜면 해야지. 그 얘기를 아 그런 게 야 그래도 얼마 억울하면